신인 여배우 장은아가 영화 회사원에서 소지섭과 1대1 대결을 펼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갈비뼈에 금이 가서 그 고가 찍을 때 발에 맞는 신이 있는데 소지섭 씨 발에? 네, 네. 그래서 그때 찍고 바로 응급실을 갔었어요. 웃긴 게 병원에 가면 와서 아파요. 그 현장에서 아픈 걸 몰라요. 실제로 격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에 소지섭은 장은아와의 액션씬을 찍은 뒤 집에 가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미안함을 표현한 바 있는데요. 그럼요. 그 막 뼈 얘기 들으시고 홍아 씨랑 홍삼이랑 이런 거 주시고요. 아, 굉장히 다정하신 선배님이시고 따뜻하신 분. 액션 연기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 장은아는 독립영화 퓨리의 여주인공으로 또다시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퓨리라는 영화인데 자살을 결심하고 제주도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영혼 같은 그런 분과 접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찍고 왔습니다. 평소 작사와 작곡이 취미라는 장은아. 자작곡 담배를 이 영화에서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제목은 담배라는 노래고요. 제가 작사 작곡한 매력적인 보이스죠. 알고 보니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의 여주인공으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운 좋게 주인공을 하고 상대 배우분들도 오마석 선배님, 조정우 선배님 너무 좋은 분들이랑 같이 했죠. 영화 로제타 속 주인공처럼 여운이 강한 여배우로 성장하고 싶다는 장은아. 다재다능함으로 충무로가 주목하는 신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